네, 그래도 뉴욕 증시 하락에 잘 버텼고 반등이 뭐 미지근하지만 그래도 더 하락하진 않는다. 자, 종목별 장세가 펼쳐지는 가운데 어떤 종목으로 수익이 나오고 계신가요? 이상로 전문가는 이 종목들로 수익을 나고 있습니다. NTN의 이상로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상로입니다. 지난주 종목 가운데는 HB 테크놀로지라는 종목이 있었는데 이 종목도 시장 대비해서 플러스 거를 나타내고 있고요. 지난 11월 종목 가운데서는 우리산업, 뭐 미코 종목들이 여전히 수익 극대화되고 있고요. 어떤 종목부터 볼까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오늘 우리 산업 잠깐만 좀 짚고 넘어가야 될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오늘 이제 급등 양상을 조금 보이고 있는데, 이 종목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강연에서도 많이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심지어 우리 뭐 고객분들 중에서도 아, 그만 좀 얘기하세요. 지겨워 죽겠어요라고 얘기했던 분도 계실 정도로 제가 많은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고, 뭐 저를 아시는 분들은 이 종목을 뭐 같이 연관지어서 생각을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일단 11월 19일 날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이번에 크게 뽑아내는 모습이었고, 이 방송을 통해서도 제가 알아보니까 10월 2일, 10월 10일, 8월 2일 뭐 이렇게 총네 번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뭐 새빨간 투자 시간에서도 맨첫 번째 우리 시간에 또 우리 산업을 말씀을 드렸었던 기억이 나는데, 자, 결국에는 사실 이제 뭐이 종목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이, 하단에 보시면 그만큼 이제 박스권이 상당히 길게 나타났었거든요. 그러면 시세를 올리지 못한 채로 박스가 상당히 길었고, 결국에는 이 회사를 얘기할 때 제가 PT 시터 요한 개만 딱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자, PT 시터라는 것은 전기차에도 들어가지만 결국 수소차에도 필수적인 장비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결국에는 우리 산업에 대한 이 주가에 대한 변화 자체가 오늘의 상승뿐만이 아니라 앞으로에 대한 주가에 대한 변화도 크게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자, 그런 부분은 우리가 조금 더 파악을 하실 필요가 있고, 그런 부분 자체를 좀더 아신다면 이 회사에 대한 가치를 좀더 다르게 재평가받을 시기가 이제야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뭐 실적도 괜찮은 기업이고, 꾸준히 우리가 우량한 기업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뭐 지금 미국 장에 대한 반등으로 시장은 돌아서고 있지만, 앞으로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도 우리가 조금만 눈여겨보셔야 되는 그런 상황에 대한 종목군이다라는 의견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 산업 한번 같이 AS를 해드렸고, 만약에 지금 요거를 제 얘기를 듣고 꾸준히 보유를 하고 계신 분이라면 묻어놓고 간다고 생각하시고 딱 1년만 더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수익 날수 있는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군 다시 한번 더 강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이엘리멘트하고 비슷한 미코라는 종목이 오늘 급등 양상을 조금 보이는데, 자, 말 그대로 이 미코라는 종목이 코미코에 대한 회사의 모회사거든요. 자, 코미코라는 회사 자체가 이제 시가총액이 1,400억입니다. 근데 미코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자회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시가총액은 1,200억짜리였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주가가 제가 요번 주에도 월요일날 말씀드렸다시피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여지를 있다. 근데 오늘 또 다시 한번또 급등하죠. 내일 또 다시 한번더또 급등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종목군은 우리가 꼭 체크하시면서 보셔야 돼요. 자, 미코라는 종목도 마찬가지로 이 시간에 제가 한 6번 정도를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만큼 이런 기업들 자체가 한번 시세를 내기 시작하면 그때는 하단의 휩쓸 구간을 거치고 올라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골이 깊으면 산이 높게 올라가거든요. 지금은 골을 상당히 깊게 줬고 거기에 따라서 산이 높게 형성될 수 있는 그런 시기적인 부분이고, 이런 종목은 월봉을 보신다면 사실 이렇게 이런 음봉 뒤에 곧장 양봉을 형성시키기가 정말 힘듭니다. 그런데 이거를 그 어려운 걸 해낸다는 것은 시장이 알려지지 않은 다른 여타의 호재도 있다. 내부적인 정보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더 말씀을 좀 드릴게요. 여기서 밝히긴 조금 힘들지만 여기요 우리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HB 테크놀로지는 우리가 지금 12월 10일 날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지금 바닥을 찍고 난 다음에 돌아서는 과정이거든요. 이런 건 이제 낙폭과대적인 부분으로서 순환매가 조금 될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오늘까지 약 지금 보면 13.8% 정도 넘어가고 있는데, 자, 요 종목군은 뭐 충분히 추가적인 부분, 뭐 3,300원 요 정도 선까지는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지켜볼 수 있는 전략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밤에 또다시 뭐 미국에 대한 연준에 대한 회의록을 우리가 한번 볼 수 있는 날인데 지금 우리가 조금 판단할 수 있는 게 시장이 조금 예민하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오늘 시장에서는 조금 생각하셔야 되는 게 이성적인 판단을 조금 하실 필요가 있어요. 결국 지금 시장이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결국 개별주 장세로 들어왔고 개별주 안에서 또 개별주가 가거든요. 섹터군을 집으면 안 됩니다. 개별주로 콕콕 집어줘야 됩니다. 그런 개별주 중에서도 정말 선수들만 활동하고 선수들만 수익 날 수 있는 시장입니다. 그것을 꼭 기억을 하시면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 자체를 유용하게 지금은 투자를 하실 때라는 걸 다시 한번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죠. 오늘 딱 한 가지 종목만 준비를 해봤는데 상하 프론테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하 프론테크도 여러분들한테 제가 일전에 한 두 번 정도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새빨간 투자 시간에 처음으로 선전했던 기업이 또 상하 프론테크였는데 자, 그만큼 뭐 중요한 기업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 자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실 이 상하 프론테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알려진 바로는 우리가 전기차 관련, 2차전지 관련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지만 거기 안에서 다른 여타의 뭔가가 플러스 알파가 있습니다. 그 부분 자체가 힌트만 드린다면 수소차 관련한 힌트가 될 수 있는데 그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 기업 자체도 마찬가지로 3분기까지 2차 전지를 인해서 실적이 상당히 업그레이드가 됐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 자체를 보시면 고가 권역 자체를 형성시키고 난 다음에 주가가 한번 크게 급락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닥을 다지고 다시 한번 올라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지금은 뭐랄까요. 이 앞에서 크게 빠졌던 부분 자체가 일종의 인위적인 하락이라고 판단을 하고 지금 이 자리를 넘어서는 것은 의미를 둘 수 있는 자리다라는 의견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신다면 크게 수익 날 수 있는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상하 프론테크 이 한 가지 종목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하 프론테크 그리고 이상로 전문가님 강조 종목은 꼭 체크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의견. 지난 종목도 추천해서 수익 얻으신 분들의 의견들 나와주고 있고요. 오늘의 종목은 상하 프론테크입니다. 여러분 주목하세요. 이상로 전문가의 종목이었습니다. 이상로의 새빨간 투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